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마이크를 켰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전에는 종교적인 행사 했다가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한 해의 마감을 하면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뜻깊은 명절 연휴가 된 날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가 1년 중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랍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는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어의 메리에 해당되는 즐겁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형용사 joyeux를 앞에 붙여서 joyeux Noël 이렇게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럼 프랑스의 조아유 노엘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에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12월 초가 되면 거리와 상점들이 각가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소나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요. 불어로는 사뱅 드 노엘이라고 부르죠. 네, 사뱅이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부 이렇게 만들고 장식을 하고요. 아이들은 이 행사를 굉장히 즐기죠.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묘사한 구유, 예, 프랑스어로는 크래쉬라고 부르는데요. 크래쉬를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만듭니다. 12월 24일, 즉 크리스마스 이브를 네, 불어로는 La Veille라고 부릅니다. 하루 전날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하루 전날인 La Veille에는 보통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 미사, 불어로는 메스 드 노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교회나 성당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이 크리스마스 미사를 밤 12시쯤 했다 그래요. 그러는데 요즘은 8시나 9시쯤에서 벌써 이제 미사를 하지요. 그래서 보통 저녁 식사 전에 미사를 보고 와서 이제 집에서 거대한 만찬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녁 식사를 보통 6시, 늦어도 7시에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특히 명절 때에는 좀 늦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아주 성대하게 차려놓은 그런 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도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미사를 보고 오면은 거의 뭐 10시나 11시쯤 되는데요. 일찍부터 둘러앉아서 아페리티프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기다리죠. 그리고는 비로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레베이용 드 노엘이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 레베이용 드 노엘은 정말 이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동안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았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또 사랑과 애정을 확인하는 그러면서도 아주 맛있는 홈메이드 음식을 먹는 큰 명절이고 즐거운 행사이죠. 네, 이 레베용 드 노엘은 정말 아주 길게 오랫동안 식사를 하는데요. 보통 4-5시간을 합니다. 온 가족이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각가지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 먹으면서 정담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긴 밤을 함께 보내는데요. 이때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식사 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통 먹는 식전주를 아페리티프라 그러죠. 네, 아페리티프는 사람의 나이나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음료가 있는데 알코올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어요.
entrée, 네, 식전 음식이라고 그러죠. entrée는 들어가다라는 동사 entrée에서 만든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entrée 음식은 메인 디쉬, 주요리의 맛을, 입맛을 돋궈주기 위해서 단 음식이 아니고 살짝 염분이 들어간 음식이 기본으로 마련이 되는데요. 해물 요리로는 주로 les huîtres라 그래가지고 생굴 요리를 싱싱한 생굴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먹는 생굴 요리 les huîtres가 나올 때도 있고요. le saumon fumé. saumon은 바로 연어입니다. fumé는 훈제했다는 얘기인데요. saumon fumé는 훈제 연어입니다. 네, 생각만 해도 군침 돌죠. 소몽 피메도 레몬즙을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의 하나이죠. 또는 후아그라를 먹기도 하는데요. 후아그라는 거위 간요리죠. 정찬이기 때문에 보통 세 개를 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가정의 형편과 준비하는 시간에 따라서 뭐 하나나 두 개 할 수도 있고요. 세 개를 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튼 프랑스도 이때는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음식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 편이죠. 네, 다음으로 메인 요리를 알아볼까요? 메인 요리는 플라 프린시팔이라고 부르는데요. 플라 프린시팔로 크리스마스 때에는 주로 어떤 요리를 먹느냐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요리로는 칠면조 요리가 있죠. 크리스마스 때 먹는 칠면조 요리는 라당드 de Noël이라고 부릅니다. Dinde가 칠면조입니다. 보통 이제 오븐에 통째로 칠면조 고기를 넣어서 오랜 시간 구운 요리인데요. 네, 이 Dinde de Noël도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요리가 바로 칠면조의 뱃속에다가 밤을 넣어서 익히는 Dinde au Marron이라는 요리가 대표적입니다. Dinde au Marron, 밤을 곁들인 칠면조 고기, 이런 얘기죠. 물론 이 칠면조 요리 외에도 다양한 가정의 전통적인 메뉴, 각 가정에서 잘하는 요리들, 좋아하는 요리들을 주로 하지요. 스페셜 메뉴로 에스카고, 잘 아시죠? 네, 달팽이 요리, 네, 에스카고. 에스카고도 제가 처음 프랑스 가가지고 하숙을 할 때 먹었던 아주 잊지 못할 기억의 요리인데요. 달팽이를 먹는다는 그런 습관이 전혀 없던 나라에 있다가 이제 처음 이제 달팽이 요리를 이제 제 하숙집에서 마담께서 굉장히 요리 솜씨가 좋으셨어요. 프랑스의 전통 요리를 맛보게 해주려고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카고입니다. 네, 이 에스카고를 잘게 다진 샐러리와 맛있는 버터를 곁들여서 오븐에 구워가지고 만드는데요. 정말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질 않고 너무 맛있게 이제 국물까지 이제 바게트 빵에 이제 싹싹 이제 닦아가지고 다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주인 아주머니도 좋아하시고 그러셨는데요. 프랑스 요리를 너무 좋아한다고. 네, 어찌됐든 정말 맛있게 먹은 프랑스의 전통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에스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랑스 전통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꼬꼬뱅. 네, 꼬꼬뱅도 이때에 참 많이들 먹어요. 네, 꼬크가 바로 수탉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꼬꼬뱅 이런데요. 뱅이 바로 포도주죠. 네, 그래서 포도주에 절인 닭고기라는 그런 의미의 요리입니다. 네, 꼬꼬뱅은 버터에다가 구운 이 닭고기를 갖가지 야채와 함께 와인을 넣어서 만든 소스에다가 오랫동안 푹 고운 요리가 바로 꼬꼬뱅인데요. 정말 그 풍미와 맛이 기가 막힌 요리 중에 하나이죠. 프랑스의 유명 레스토랑에 가면 굉장히 값이 비싼데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시간과 정성은 좀 들지만 네, 꼬꼬뱅 요리에 대해서도 한번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는 이제 디저트를 먹는데, 아, 물론 이제 디저트 먹기 전에 뭐 샐러드도 있고요. 프로마주도 다양하게, 프로마주는 치즈죠? 치즈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기본적으로 메인 요리랑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디저트로 또 크리스마스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비쉬 드 노엘입니다. 네. 비쉬는요, 불어로 장작이라는 뜻의 여섯 명사입니다. 네, 그림에 이렇게 나오듯이 장작 모양처럼 생긴 롤 케이크거든요. 케이크를 롤 형식으로 장작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좀 다양하게 현대화된 디자인의 비쉬 드 노엘도 팔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장작 모양이냐고요?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나무를 불에 태워가지고 재앙과 모든 흉한 일들을 다 떨쳐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장작 모양으로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큰 만찬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인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네. 보통은 이명절 때 소테르느를 많이 마셔요. 보르도 데파르투망의 소테르느 지방에서 만드는 와인입니다. 스위트한 AOC급 고급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 술은 화이트 와인이기 때문에 보통 고급 앙트레와 잘 어울리는 와인이죠. 그리고 앙트레 다음에는 요리에 따라서 각각의 와인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메인 디쉬 같은 경우에는 레드 와인을 주로 마시죠. 칠면조나 닭고기 요리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나 보르도의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리고요. 보통 이제 마콩이나 쌍세어 같은 아주 바디감이 있으면서도 라운드한 그런 와인들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때는 그런 와인들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도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와인들을 드시면 돼요. 네. 와인이나 치즈나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서 같이 드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의 와인이나 치즈 이런 것들도 음식과 함께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합에 맞춰서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또 다양한 프랑스 문화를 곁들여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정말 행운만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Merci beaucoup. Joyeux Noël et bonne année.